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역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있듯이 경제 위기 대응도 핵심은 관건은 속도입니다.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승인해서 방역에 대응했듯이 경제 위기 대책을 진단키트처럼 빠르고 뉴딜 정책처럼 통 크게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추경 처리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재정 투입을 총선용이라고 트집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략적이고 선동적 포퓰리즘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투입되는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염병에 국경이 없듯이 경제 위기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는 전 지구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굉장히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우리가 시사할 만한 시사점을 찾을 만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신속성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단 키트를 바로 개발했고 정부가 일주일 만에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는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이 분명하게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 대응과 또 방역 대응과 함께 이 허위 조작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183건을 고발했고 97건을 방심해 심의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52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게 하고서 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를 선거 조작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서 생산돼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허위 조작 정보에 엄중하게 대처해 온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돌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다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릭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빠진 많은 유튜버 생산자들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에 다시 끌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리 기업들의 광고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구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